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르노즈 마스터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두세 번 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앞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애텀이란 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였어요. 제가 2016년도에 애텀이란 도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견 때문에 그분이 이브닝 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브닝 케어더라고요. 이브닝 케어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한번 이제 세미나 가서 할아버지가 강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때 제가 행정사에서 이제 출근을 할 때 육아휴직을 내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 받은 이브닝 케어는 제가 진짜 열어보지도 않고 또 다른 분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냥 흘러갔는데 19년도에 또다시 애텀이란 도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럴 때는 저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희 박문선 본부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렇게 박문선 본부장님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후속 관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세미나 한번 갑시다. 세미나 한번 갑시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죠. 네,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문선 본부장님이 또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절을 하면은 이분과의 인연이 끝나겠다. 네, 그런 생각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데이 세미나, 더케이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서 이분과의 인연이 끝날 것 같아서 갔을까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때 보험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면서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인연이 끊길까 봐 네, 이제 원데이 세미나 갔는데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아마 박문선 본부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절하기 위해서. 네, 거절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다단계가 아니구나.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다단계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또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의 편견 때문에 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들었을 때 저는 마케팅에 빠졌어요. 마케팅에 빠지면서 아 이거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구나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품은 쓰지 않았어요. 네,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다가 우연히 제가 제품 한 가지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 진짜 좋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화장품도 아니고 해모임도 아니었어요. 진짜 7,800원짜리 아이브로우 카라. 그거 한 가지로 인해가지고 다른 제품에 대한 확신도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아이브로우 카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하나가 3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7,800원. 이 가격대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제일 안 바꾸는 게 뭐예요? 화장품이죠. 화장품을 바꿨어요. 그 7,800원짜리 하나를 통해서 앱솔루트를 바꿨어요. 앱솔루트를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요즘 뭐 바꿨어? 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변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저도 나름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19만 8천 원짜리 앱솔루트 바꾸고 나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또 하나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애터미 제품 진짜 말로만 듣던 대로 아 그냥 좋은 게 아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네 애터미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접하면서 계속 이제 박문선 본부장님이 애터미가 곧 중국에 진출합니다 해도 저희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위기가 닥쳐왔어요. 본업에 대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뭐냐면은 코로나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위기가 곧 기회다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애터미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다 보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를 잘 넘겼는데 왜 국장님은 위기였어야 하는데 저의 고객층은 그때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이드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길이 닫혔죠. 하늘길이 닫히면은 고객님들의 직업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객님들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 요거 좀 어떻게 줄여주세요. 도저히 이제 가지고 가기 어려워요. 이랬을 때 저는 전화 받는 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 이것 또한 제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하고 그때 반짝 떠오른 것이 애터미였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맞아. 애터미가 곧 중국에 진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떠오르기 시작해서 코로나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 외출을 못했죠. 그래서 제 스스로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름 주변 분들한테 시장조사를 시작했어요. 애터미 알아? 하고 시장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애터미 알아? 하고 질문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애터미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 휴지 써봐 너무 좋아 언니. 네. 또 어떤 분은 애터미 물티슈 써봐 너무 좋아. 플러스 식품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뭐 샴푸라든지 네 오히려 이런 추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소비자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진짜 믿고 쓰는구나 하고 더 관심 있게 애터미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애터미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넘게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부업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자 해가지고 부업으로 선택하고 그게 겸업이 되고 지금은 전업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4월 달이면 제가 3년 되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저는 현재 1년 만에 그때 부업 겸업을 하면서 1년 만에 오토팜 회사를 갖고 현재는 네 샤론이라는 이제 직급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서 위기가 곧 기회인가? 저는 코로나가 그냥 위기로 그 코로나만 이제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가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듣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요즘 경기 어때요? 엄청 안 좋다는 소리 많이 듣죠. 실질적으로 제가 자영업 하시는 고객님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혹시 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안 좋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실은 제가 행정사 다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게 4차 산업혁명이고 또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스스로 보험업에 들어갔을 때 보험업에서 교육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보험업은 평생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는 아 이제는 이 보험업이 나의 마지막 직업이구나를 생각하고 열심히 진짜 제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라는 위기 닥칠 줄 제가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평생 지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어때요? 우리한테 더 빨리 다가왔죠. 더 빨리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그런 거를 끼고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놀이기구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로봇,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 있죠. 로봇,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2020년도, 네, 20년대는 인류가 하는 일, 즉 뭐예요? 직업이 변하는 시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통신서비스, 관세사, 그리고 무역경리, 염색, 신발 제조, 운송, 회계 이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인들 현재도 하고 있는 직업이고 이미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없어질 가능성이 95% 이상이에요. 네, 어떤 거는 99%예요. 그러면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뭐라고 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 세계 일자리의 30억 개가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제가 이제 계속 4차 산업혁명 들었을 때도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몸적으로 체감을 못했어요. 이것 또한 저는 현재 많은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체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저는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체감을 했겠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요즘 수도 없이 나오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22년 고령자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욱 놀라운 것은 25년도에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고령 사회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예요? 이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모시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초고령화 사회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현재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0세 세대, 또 140세 시대라고 하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과 동시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함으로써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아이 혼자서 네, 6명의 보호자를 이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돈 위에 서 있죠.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0.75% OECD 국가 중에 어떻게 돼요? 최저 1위예요. 최저 1위예요. 요즘 무슨 족이 되게 많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또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는데 경제적인 원인으로 아이를 안 갖고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 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22년도에 소비자 물가 어땠나요? 최고치를 찍었죠.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면 22년도 최고치를 찍었지만 요즘 이슈가 뭐예요? 혹시 난방비 폭탄 받으신 분 여기에 계시나요? 계시나요?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언니네 집은 난방비 폭탄 안 맞았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요즘 다 오르죠. 모든 것이 다 인상을 합니다. 택시비도 인상을 하고 뭐 전기세도 인상을 하고 엄청 많이 인상을 하는데 개인 집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두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엄청 또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손님도 적고 그래서 문을 닫고 계시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업을 잠시 정지하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올라. 하물며 저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학원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대체 언제 오르지? 왠지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죠. 그런데 월급도 오르긴 올라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랐죠. 작년도 대비 22년도 대비 아마 460원인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460원이 과연 우리가 이제 물가 오르는 거에 충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저번에 뉴스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 요즘 N잡러 많이 하죠. 이제는 부업 뭐 투잡이라고도 안 해요. N잡이라고 해요. 그거는 3잡 그 넘어서 더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부업을 하는 거는 지금의 생활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22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생계형 N잡러가 3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먹고 사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단지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N잡을 하는 게 36만 명이래요. 근데 그게 그 수도 없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근데 그분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남성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배달 일을 몇 시간을 하시고 아니면은 내가 출근 전에 몇 시간을 이용해서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나의 가족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사장님을 만나보시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애텀이란 도구를 부업으로 선택하는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취직을 위해서 네 합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도 학생들도 있고 또한 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일자리 취직하기 위해서도이고 또 나는 창업을 하기도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즉 뭐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이고 성공을 위한 다음에 뭐예요?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앞으로 나의 노후는 안전한가를 저는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네.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죠? 아이 혼자서 몇 명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노후가 안전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몇 프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1%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경제적 문제 해결이 4%밖에 안 돼요. 네. 또한 저는 더 중요한 하루 벌이가 10%밖에 차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노동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자본소득 많이 들었어요. 저는 기존에 노동소득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시스템 소득을 바랬어요. 편견이 있지만도 불구하고 시스템 소득을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노동소득, 노동소득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노동소득? 한계가 있죠. 시간의 한계. 또한 나이의 한계.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정해진 나이에 일을 해야 돼요. 노동소득은.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노동소득이 내가 줄 때 소비는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애터미 건강식품을 먹을 때는 제가 둔감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잘 몰랐어요. 어디가 무엇이 좋은지를. 그런데 부모님한테 해모임을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모임을 먹고 나서 감기에 덜 걸린다. 그거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지출 중에서 의료비 지출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나의 수입은 0인데 나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령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해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 또 하나 네. 또 하나 이제 받는 것이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우리가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고령사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사회는 뭐예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출산은 낼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고 있어야 나중에 이자 플러스 내가 다달이 얼마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계형 N잡러가 36만 명이면은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 것 또한 버거울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퇴직이 61세라고 돼 있는데 요즘 정년 퇴직이 있나요? 정해진 나이에 퇴직을 할 수 있나요? 모든 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정년 퇴직까지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제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내가 줄이기 위해서 경기 이 불황 속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 퇴직이 아닌 그 앞서서 이제 퇴직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원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본소득은 우리가 연금소득 있고, 네, 저작권 수익,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 또한 시스템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본, 연금 소득의 자본은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면은 저작권 수입의 자본은 뭐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은 곡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글을 잘 써서 요즘 또 더 글로리인가? 그게 엄청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쓰면은 이런 수입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내가 창작물을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또한 자본은 어떻게 보면 현금이죠. 우리가 다 원하는 뭐예요? 건물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원하는 거 아마 건물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건물의 자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소득의 자본은 건물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시스템 소득. 제가 왜서 애터미 도구가 다이아라고 반짝반짝 끓일 수 있는지, 네,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스템 소득. 오늘 우리가 알아볼 시스템 소득은 유통입니다. 유통의 씨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통의 변화를 알아봐야겠죠. 아마 5일장 이 자리에서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5일장이 열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불도 파시고 생선도 팔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산이라는 거기 파주 문산 가면은 아직도 5일장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5일장에서 이불도 들고 나와서 파는구나 하고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 5일장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슈퍼마켓, 백화점, 그리고 창고형 할인마트, 그리고 홈쇼핑,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5일장 갔을 때는 어때요? 5일장에 갔으면은 그분들 또한 파시는 분들도 또한 내가 다른 가게 가서 뭔가를 사고 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슈퍼마켓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동네 가면은 왜냐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가죠. 대형마트로 가죠. 그리고 또한 대형마트에서 창고형 할인마트로 가요. 그거는 소비자분들은 내가 소비를 했을 때 이득이 있으면은 이득 가는 대로 네 가서 쇼핑을 하고 네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홈쇼핑 아마 여기 지금 주부님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앉아서 쇼핑하는 데가 어디예요? 홈쇼핑이죠. 계속 채널 돌리면서 네 홈쇼핑을 이제 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문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 확률도 많고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해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하죠. 핸드폰으로. 과연 인터넷에 올라온 가격이랑 여기에 있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비싼 데서 구입할까요? 싼 데서 구입할까요? 싼 데서 구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실제로 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 소득이라고 해야죠.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이득이 가는 대로 몰린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할 거는 유점포하고 무점포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 유점포예요? 무점포예요? 무점포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유통 구조는 공급자에서 도매에서 소매,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받는 게 소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하면은 그 제품에 관심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왜냐하면은 왠지 그분도 그 제품을 써서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심리적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분이 광고하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광고비가 들어가고 모델비가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네트워크 제품은 어때요? 광고를 하나요? 안 합니다.
모델을 그러면 당연히 모델료도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매하고 소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네트워크 제품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좋아서 구정 광고로 인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판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분들 또한 네트워크 제품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제조와 가입에 이제 가입한 18년도 자료인데요. 스펙 38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장은 계속하고 있죠. 성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직접 판매 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의 안목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는 기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 애터미에는 본사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한 분당탑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한길 회장님 네, 아마 앉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뵐 수도 있습니다. 몽상아 박한길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터미는 2년 연속 어때요?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뭐예요? 경영 마인드가 소비자 고객의 성공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애터미는 무슨 전략이 있어요? 대중 명품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7,800원짜리를 쓰고도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은 뭐예요? 동일한 가격이 있다고 하면은 최고의 품질, 최고의 퀄리티의 품질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절대 품질입니다. 절대 가격은 동일한 품질일 때는 가격은 다운, 네, 최저의 가격으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애터미 제품 반품률을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어때요? 매출액은 상승해도 반품률은 여전히 0.2%대입니다. 그리고 탑10 기업 중에 최저예요. 네, 0.23대. 우리가 애터미 제품 몇 개월 이내 반품을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예요. 택을 제거하고 이제 반품을 해주나요? 사용해보고 안 좋으면 반품을 해주나요? 사용해보고 안 좋으면 반품을 해줘요. 그런데 타사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쇼핑을 했을 때 뭐가 붙어 있어요? 상품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반품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스티커를 제거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좋아도 써야 되고 안 좋아도 써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내가 써보고 진짜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3개월 이내면은 반품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0.2%대라는 거는 고객님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일품 일사 원칙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장 최상의 품질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소기업과 이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칫솔 공장 하나죠. 그렇죠? 디오테콜이야. 그런데 다른 칫솔 공장을 또 찾나요? 안 찾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또 다른 칫솔 공장을 찾게 되면은 칫솔 공장끼리 경쟁을 하겠죠. 경쟁을 하다 보면은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한 가지 이제 회사를 선택해서 일품일사 원칙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도 저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터미에서 품질 관리비를 전액을 지원해주고 애터미에서 또한 품질 관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뭐예요? 현금 결제죠. 현금 결제예요.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성금을 줘서 우리가 국제시장 가서 톤 단위로 제일 좋은 어떻게 해요? 원자재를 사와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면은 일주일 이내 현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네, 협력을 하는 회사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대출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 제품에 이자가 들어갈까요? 대출받은 이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원자재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게 예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제 애터미 이 논의가 또 포장을 또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터미 논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조사가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그리고 원산지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자바섬이에요. 그리고 맛은 달라요. 우리 거 맛이 어떻게 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원래 논이는 어때요? 맛이 없어요. 몸에 좋다는 거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유기농 코코넛 슈가를 추가했기 때문에 맛 또한 굉장히 좋고 어린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500ml당 우리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애터미는 어때요? 23,900원이에요. 그런데 타사는 어때요? 500ml당? 6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소비자분들은 그러면은 에이 나는 네트워크에 편견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안 쓸 거예요 할까요? 아니면은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조사가 다르고 원산지가 다르고 다르다고 하면은 고객님이 선택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CCM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죠. 네, 이거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건데 우리 애터미가 또 해냈습니다. 그것도 또한 네트워크 회사로서는 최초로 받은 것입니다. 2년 연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CCM 인증이 무엇이냐? CCM 인증 제도라는 기업이 과연 소비자들이 내는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구입 전 꼭 CCM 인증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애터미는 글로벌 사업이죠. 네, 그렇게 현재 한국을 포함하면 26개 법인이고 한국을 포함 안 하면은 현재 해외로 25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픈이 되겠죠. 애터미는 또한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GSGS 전략이 있어요.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애터미 글로벌 유통 전략. 네. 우리 이거 일본 골반 서포트 스타킹 어디 있나요? 한국 애터미 몰에 있어요. 네, 한국 애터미 몰에 있어요. 호주 마누카꿀은 중국 애터미 쇼핑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후추도 한국 애터미 쇼핑몰에 있죠. 우리가 굳이 해외 나가서 그거를 사오지 않아도 우리는 한국에서 애터미몰에서 해외에 좋은 최상의 품질의 상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 어떻게 해요? 국내를 뛰어넘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43% 성장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21년도지만은 엄청 많이 5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외출을 못했다고 했죠. 저 또한 외출을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이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네, 아이를 데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진짜로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애터미 또한 매출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21년도 3억 불 수출 탑을 수상을 했고 누적 수출이 10억 불 그렇게 20년의 무역의 날에는 브랜드 탑 수상을 하였습니다. 21년도는 어때요? 글로벌 탑 10에 이제 진입을 했죠. 애터미가. 우리는 애터미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자몰 또한 있습니다. 네, 애터미몰에는 현재 500여 가지 이상 상품이 있고 아자몰에는 8만여 가지, 9만 가지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터미몰의 상품은 애터미 로고가 있어요. 그런데 아자몰의 상품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만나는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삼성, LG.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도 기존에 보험업을 했었고 현재도 보험으로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보험이 아자몰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자픽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아자픽은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한 게 아자픽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 이제 만약에 애터미라는 이 편견이 있다고 하면은 아자몰을 보여주면서 아자픽을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네이버 들어가서 똑같은 상품을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확실히 우리 거가 저렴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네. 그리고 아자몰에는 뭐가 있어요? 새벽 배송이 있어요. 새벽 배송.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새벽 배송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자몰에서 새벽 배송을 이용해서 내가 한 상의 요리를 차렸어요. 그러면 그 요리에 어떻게 PB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이 하나를 먹어도 PB가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PB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오이를 사면은 PB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아자몰에는 수많은 이제 커피숍들이 들어와 있는데 투썸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우리는 PB 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네, 이 PB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세대분들이 그 기프티콘으로 요즘은 생일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그 아자몰에도 아자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PB가 있죠. 네, 그분한테는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PB, 네, PB 있는 마음의 감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배송 시작된 지가 좀 됐죠. 근데 고객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고객님 분들이 이 전담 배송 택배를 보시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파란색 차를 봤다면서. 그러면은 제가 왜서 애터미 마케팅에 빠지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징을 먼저 볼게요. 특징. 제가 왜 여기다 3무라고 해놨을까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타사 같은 경우에도 아 우리는 가입비가 없어요 이러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진입비가 없어요. 우리는 유지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나오는 특징들이 특징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좌측 시장과 우측 시장. 네. 우측 시장을 멤버십을 키우면은 노동소득의 시작으로 어떻게 돼요? 시스템 소득의 전환점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소득의 자본은 건물이에요. 우리 애터미 시스템 소득의 자본은 우리가 어느 만큼의 키우는 멤버십, 소비자 멤버십이냐에 따라서 네, 그 자본, 시스템 소득의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소득의 시작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우리 소비자 멤버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키우면서 전환점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의 전환점. 네. 그리고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죠. 제가 그랬죠. 3무가 있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상한선. 누구나 1번 사업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19년도에 저는 애터미란 도구 두 번째 만났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상한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후회했겠죠. 와, 내가 그때 왜 못 알아봤을까?
너무나도 후회스럽겠죠. 그런데 상한선, 누구나 1번 사업자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인 19년도에 알아봐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구나를 네, 저 스스로도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 무한단계. 무한도전 무한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나로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좌측시장과 우측시장을 키우는 네. 그러면은 나, 우리가 뭐예요? 애터미 제품이 뭐예요? 생필품이죠.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제가 필요한 거를 사고 또 부모님한테 드릴 건강식품을 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만 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애터미 마케팅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김명림 사장님, 사장님이 30만 점이 돼서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유지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수당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관심이 가죠. 그럼 저는 또 물어보죠. 아, 그럼 제가 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겠죠. 네. 그렇게 수당 받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좋은 거를 저의 친구한테 알리거나 제가 쓰고 좋은 거를 저희 엄마한테 알렸을 때 친구나 엄마도 쓰고 좋은 거를 주변 분들한테 알리면서, 네. 그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PB가 어떻게 돼요? 쌓이죠. 네.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은 소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당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한 단계라는 거는 뭐예요? 쭉쭉쭉 내려가면서 제일 밑에서 일어난 소비도 저한테 올라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원 서버. 네. 저는 위기 속에서 애터미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글로벌 원 서버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중국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원서버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이 저한테 확 꽂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터미 사업이 25개국 법인 오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소비 또한 저의 것.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비 또한 저의 것. 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가 일어날 때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원서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선. 제가 억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이유. 네. 누구나 1번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방한길 회장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마케팅을 만든 게 아니라 다수의 성공. 네, 다수의 성공. 한 명이 100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한 달에 월 1억이라는 소득,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는 소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런 마케팅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보면서 참 누구한테나 공평하구나, 그리고 참 정의롭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현금 프로모션 있죠. 현금 프로모션은 언제 줘요? 직급에 올라가면 현금 프로모션 주죠.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면은 100만 원, 그리고 샤론 로즈는 200만 원, 스타 마스터면 1000만 원, 그리고 로얄 마스터면 5000만 원, 크라운이면은 3억.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목표하고 있는 상한선, 임페리얼 10억이죠. 네. 그러면은 총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언제 줄까요? 비밀번호는 있습니다. 직급 올라가면은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바로 줍니다. 네. 저 또한 네, 샤론이라는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애터미 사업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의 장점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일까요? 바이러니, 회원, 네, 어떻게 보면 공유 구조이죠. 네,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된다. 왜냐하면은 PB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팀워크로 성공하는 걸까요? 팀워크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팀워크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네,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요. 저 또한 한국에 와서 귀화를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네, 현재는 귀화를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한 단계이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한 단계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해도 만약에 5단계까지만 저의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6단계에서 미국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몇 대에 가서 진짜 제일 막내인 1000단계에 가서 미국에서 나와도 그거는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제가 그랬죠.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없고 분당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으면은 내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플러스 여기 시스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전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비가 경제적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소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쓸 생필품이에요. 제가 요즘 고객님을 만나거나 뭐 하면은 우리 애터미 카탈로그 있죠. 드려요. 드리고 제가 체크를 해라고 해요. 그분한테 무엇을 체크해라고 하냐면은 현재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체크해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체크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이 애터미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집집마다 주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방용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세탁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터미에 또한 있어요. 네. 플러스 거기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애터미의 스킨케어.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제가 물어봐요. 가족 구성원이 몇 가족인지.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생필품들을 어디 가서 쇼핑을 하셨는지. 그리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마트, 어떤 분들은 인터넷, 어떤 분들은 시장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서 고객님이 이득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지출이 지출로 끝났는지 아니면은 지출에서 내가 이득을 받은 거 있는지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출을 많이 줄이시겠네요? 네, 이래요. 그러면은 생활비 지출은 줄이시나요? 물어보면은 아니요. 생활비 지출을 어떻게 줄여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쓸 생필품입니다. 우리가 생필품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에까지 쓰는 게 생필품이에요. 떨어지면 또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게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애터미 카탈로그에 있는 그분이 체크한 거를 토대로 알려드려요. 애터미 제품으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가구 만약에 가족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소득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기존에대로 쇼핑하실 거예요? 마트 체인지 하실 거예요? 하면은 다 대부분 마트 체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소비자로서는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는 경제적인 소득을 받을 수가 이득과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써봐서 주변에 알렸더니 주변 분들도 저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사가시네. 그러면은 사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업자로 가는 길은 뭐냐면은 결론은 마케팅을 통해서 네 애터미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소득을 더 늘리는 거예요. 네, 소득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애터미 사업은 노동의 소득 시작이라고. 맞아요. 노동의 소득을 하셔야 돼요. 전환점 올 때까지는. 그런데 전환점이 왔다고 하면은 내가 그때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이미 뿌리고 갖고 놓은 데서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시스템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안인가를 한번 볼게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후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앞으로 무점포 시장이 어떻게 돼요? 유통업을 점령할 것이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죠. 애터미 사업이 무점포예요, 유점포예요? 다시 질문. 네, 무선포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아까 제가 그랬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해야 된다. 또 하나의 말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투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충실한 회사를 찾아라. 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선택하고 네, 도전하는 것 또한 저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한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건데 원데이 세미나 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또 충격받았을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90년도 예측한 거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몇 년 앞당겼어요? 40년이 앞당겼어요. 이제는 2050년대라는 거죠. 2050년대 가면은 가운데 한 가지가 더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0.001%가 플랫폼 소유주. 네. 그리고 0.002%가 플랫폼 스타, 정치인인 예체능 스타이죠. 요즘 많은 주부분들이 그 미스터 트롯인가 굉장히 보시더라고요. 잘 보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집에 갔는데 그거 틀어져 있길래 제가 순간 이제 또 느낀 것이 있는데 와 요즘은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이들 또한 노래 못하는 아이들이 없구나. 이제는 웬만하게 노래를 해서는 내가 스타로 오를 수가 없겠구나.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9.997%는 뭐예요? 서민이라는 거예요. 서민이라는 거죠. 이게 2090년도까지만 했을 때도 아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몸적으로 체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40년, 몇 년 사이에 40년으로 앞당겼나요? 몇 개월 사이에 4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네, 그거는 몸에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와, 50년도면은 우리 자녀 세대인데, 시대인데 진짜 내가 애터미 사업을 더 제대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또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제가 책을 봤는데 현재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네, 현재의 삶을 만족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의 삶을 만족하든 안 하든 우리가 바꿀 수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를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더 있죠. 미래를 더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죠. 애터미 사업 저한테 19년도에 두 번째로 다가왔어요. 만약에 그때도 제가 이 애터미란 도구가 저한테 시스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를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의 능력 부족이었겠죠. 선택 또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미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시스템 소득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또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 또한 네, 능력 발휘를 하셔서 네, 애터미란 도구를 선택하셔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